안녕하세요. 박종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쳐있을 때 또는 마음에 활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충전하시나요? 그럴 때 저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정해서 도전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민화 그리기였어요. 오늘 영상은 민화 그리기 초보인 제가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 모란을 그려보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터넷으로도 용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콧바람도 쐴 겸 오랜만에 인사동에 다녀왔어요. 확실히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는 많아졌네요. 신나는 거리 공연도 보고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는 길에 예쁜 것들도 잠깐 구경하고 문화센터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필방을 찾아 다양한 북구경을 했어요. 천연모의 좋은 붓들은 가격이 꽤나 나가더라고요. 배운 지 1일 차인 저는 일단 초보자용으로 추천해주신 것들로 구입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안에서 나온 한국화 물감 24색 A세트예요.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겠어요. 다음은 팔레트예요. 30칸으로 나뉘어져 있어 넉넉하고 좋아요. 다음은 붓을 보호할 수 있는 붓집이에요. 대나무로 되어 있고 통기성이 좋아요. 다음은 세 가지 종류의 붓이에요. 이건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선붓이에요. 이건 채색할 때 사용하는 채색붓 4호와 5호 두 개씩 구입했어요. 이건 물을 묻혀 발임시켜주는 발임붓이에요. 발임은 색상 단계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걸 말하는데 서양화에서의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먹물을 구입했는데 먹을 갈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나오니 참 편리하네요. 다음은 서예 깔판으로 90에 160 사이즈로 꽤 커요. 부드러운 모포 같은 느낌으로 살짝 도톰해요. 호분이라고 불리는 흰색 물감인데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서 하나 더 여분으로 구입했어요. 다음은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올려두는 문진을 구입했고 그 외에는 종이와 화구통을 구입했어요. 집에서는 접시에 바로바로 짜서 사용하면 된다는데 문화센터 갈 때 물감을 굳혀가야 해서 하나씩 짜줬어요. 원래 있던 물감 순서대로 짜주면 되는데 흰색 옆에 검정은 맨 끝으로 짜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색상을 하나하나 보니 왠지 설레이네요. 이 예쁜 색상을 종이에 물들이면서 하나씩 완성될 그림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밑그림을 그릴 연필을 깎아줬어요. 오랜만에 연필을 깎고 있으니 사각사각 깎여나가는 나무의 느낌과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첫 수업 때 그렸던 그림을 밑에 대고 본을 떴어요. 바탕색을 칠하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진한 색상을 꽃잎의 절반 정도 칠하고 발임붓으로 물을 묻혀 발임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을 꽃잎 하나하나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면서 하나씩 해줘야 한다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과정을 갖게 될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민화는 조선시대 실용성을 목적으로 전통 회화를 모방하여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그려진 실용화라고 해요. 서민들의 일상 생활 양식과 관습을 바탕에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되풀이해서 그려져 형식화하여 인습적으로 계승됐다고 하네요. 하루 수업을 받은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걸 보면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작지만 결과물이 빨리 보여져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색을 칠하고 마르면서 보여지는 꽃잎 하나하나, 나뭇잎 하나하나가 비록 서툴고 매끄럽지 못해도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게 무척이나 좋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기심이 없어지면 그때부터가 늙어가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네요.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움에 대해 게을러진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더욱 알차고 의미 있으면서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내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보며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겨보려고 해요. 두 번째 그리는 건데 이 정도면 너무 잘 그린 거 아냐? 천재적이네 라며 스스로에게 엄청난 칭찬도 해가면서 즐겁게 붓질을 해봅니다. 잘 그리려고 노력하기보단 즐기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그리다 보면 마음에 드는 작품도 나오겠죠? 여러분은 어떤 일로 시간을 채울 때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설레임과 몰입감이 주는 행복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작더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수수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 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